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는 도시가스 관련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기동현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도시가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가격도 네.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네. 괜찮을까요? 내년에도? 이미 도시가스 관련주들 보면 이제 뭐 겨울 한파 올해 상당히 매서울 거다 하면서 네.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주요 관련주들은 시세 분출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추이 자체가 앞으로 내년도까지도 조금 상당히 지속될 것 같고 폭설에 대한 어떤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관련주들 추가적인 어떤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조금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최근에 가스요금이 올 한 해만 해가지고 한 네 번 정도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기존에 올렸던 거에 약 거의 두 배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한 상태인데 도시가스 사업 구조를 보면 도매 그리고 소매로 나뉩니다. 네. 가스 공사가 도매업을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지역 도시가스 공사들 뭐 인천 도시가스다, 경동 도시가스다 이런 어떤 지역 사업자들이 독점적으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매단에서 한국가스공사 보면 최근에 뭐 미수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제값을 주고 계속 사오려면 회사의 현금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채권 발행 한도도 이미 지금 4배 정도 수준에서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법안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통과가 된 게 5배까지 올려달라 발행 한도를. 네. 그러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려놓으면 추가 자금이 확보가 가능하고 그 돈으로 이제 해외에서 LNG를 도매로 수입을 해오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별 가스공사에 뿌려주게 되는데 최근에 시세 분출이 있었던 건 이 소매단의 지역별 가스공사 업체들입니다. 아직은 도시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는 시세 분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도매단까지는 수급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내년도가 되면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약 두 배 정도 올리겠다라고 대표적인 공기업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의 선물 가격을 보면 최근 들어서 사실상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쌓였던 비싼 가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적자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기존에 영위했던 사업들이 계속 가스를 공급하고 그 배관에 대한 설비 유지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가려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가스 가격은 이제 약간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도시가스 공사나 가스 가격은 이제 올릴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관련해서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어떤 상황일지. 네, 대표적인 어떤 에너지 기업으로 보시면 이제 삼천리부터 네, 보실 삼천리. 수가 있는데요. 삼천리가 정말 주가 흐름 보시면 올해부터 약 한 3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이고요. 뭐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제가 진도준이었으면 이거 보고 미리 들어갔을 텐데. 네. 참 아쉽습니다. 재벌집 뭐 막내아들의 어떤 판권도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도 계속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겠고 삼천리 보시면 삼천리 자전거와는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헷갈려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뭐 자회사도 아니고요. 지분을 보유한 것도 아닙니다. 삼천리는 완전한 에너지 기업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본업은 도시가스입니다. 해서 경기지역 그리고 인천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신재생 사업이죠. 수소 관련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삼천리는 외식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매출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GS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스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가스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라기보다 LNG 쪽으로 조금 대장주의 성격을 갖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유럽 쪽에 천연가스 소식이 터질 때마다 GSE의 어떤 시세 분출이 좀 강하게 급등락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주 관점으로 GSE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동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인천 단에서 지금 가스라든지 배관 공급 업체로 보시고 있고 추가적으로 울산이라든지 양산 지역에도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업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가스 관련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스 도시가스 관련 테마로 탑픽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처음에 이제 가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조금 주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도매를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쵸. 네, LNG를 가져오고 그 도매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제 나머지 소매 사업자들로 이제 쭉 내려주게 되는데 최근에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그 공급 가격을 늘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왜 미리 못 올렸을까? 그리고 왜 미수금이 늘어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매단으로 공급을 해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공급가액이 만약에 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공급 자체도 실제로 만 원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만 원을 지불해줘야 되는데 5천 원만 지급을 해주게 되면 이 나머지 5천 원은 그게 미수금입니다. 근데 공급 자체를 5천 원에 했으면서 5천 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꼴입니다. 애초에 공급가액도 낮춰서 공급을 해줬었는데 사실상 이거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될 돈이야라는 것으로 미수금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한전과는 조금 계산 셈법이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뭐 언제든지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회계원리 안에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금이 기업 자체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재무구조도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고요. 네. 미수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애초에 공급가액 자체를 제대로 받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부터 제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도에 한국가스공사가 이 공급가액을 실제로 인상을 두 배 정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저는 소비자라기보다 소매업단의 가스업체들, 지역가스공사들한테 공급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기 거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매, 지역가스업체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미수금을 차근차근 회수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배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26년도 단에는 미수금이 제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그런 식으로 재무적인 안정성도 더해갈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수소 관련 사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본업이었던 가스공사의 어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나아지는 재무 구조를 본다면 지금 탑픽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면에서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어쨌든 이 가스 가격, 가스 공급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정해볼까요? 네, 종가부터 35,300원 위로는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전고점이었던 46,000원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로는 최근에 바닥이 확인이 되었던 해당 가격 라인 33,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테마가 요즘 다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를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는 전략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